너 키울 때는 힘든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손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그 목적이 일단 우선이겠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제가 보면은 뭐 약간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필요해요. 아, 키워줬다고? 아니, 이제 뭐 이제 애를 이제 맡기고 일을 하러 가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일을 하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애 지금 뭐 기저귀 다섯 번 갈았다, 힘들다 이러면서 홈쇼핑에 뭐 스카프가 나온다. 그거 하나만 좀 사면 안 되겠니? 엄마 지금 나 지금 뭐 안 돼. 카드도 없어. 그러니까 야 리모컨에 녹색 버튼 누르면 바로 결제 되더라.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그러기 전에 해드려야지. 그럼 그 해야지. 해줘야 되는 거죠. 스카프 얼마짜리예요? 아니 뭐 그 정도는 해드리는데 네. 또 전화해서 뭐 야, 가방 세일하더라 뭐 이런 데는 그걸 이제 결제하고 이러면 그런 목적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은 시어머님이 아기를 봐준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럼. 거를 표시하는 거고 또 친정엄마한테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나는 능력이 되니까 나를 주면 안 받겠지 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맡겼을 때 사실 육아 봐주는 분들 한 달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 네. 사실 부모님들은 돈을 바라고 애를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가십니까? 줄 때마다 이게 궁금해요. 저는. 어떤 거죠? 줄 때마다 다 받아가세요. 네. 자주 줘야 돼. 줘야 돼. 엄마는 네. 그게 힘이 된다니까. 그래.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맞아. 아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지. 내 저기 돈이 없으니까 얘가 왜 주지 안 주지 이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주면은 받는 거야. 너무 받으신 듯. 근데 김경진 씨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뭐 이게 뭐 처음에 이렇게 엄마 한 달에 얼마씩 드릴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면 괜찮은데 내가 볼 땐 좀 찔끔찔끔 그런 느낌이 드네. 사실 제 남동생이 와서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 예. 얘는 그냥 엄마가 당연히 아이를 봐준다라고 생각하고 오, 물론 네. 상황도 안 좋겠지만 아, 네. 우리 엄마 제가 잘 아는데요 돈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의 그 습성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둘을 엄마가 전혀 봐주지 않았어요. 오. 나는 엄마 근데 제가 처음 유나를 낳았을 때 애를 딱 낳았는데 그냥 엄마가 생각났어. 그래서 엄마를 엄마가 뭐 애를 낳았으니까 왔겠죠. 그래 잘 낳았나 하면서 우는데 제가 엄마한테 봉투를 줬어요. 엄마 그 이걸 네가 낳았는데 왜 나를 주나 해서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이걸 8번을 했잖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입밖에 없다, 입밖에 없어. 그래서 받아가시더라고. 예. 그리고 또 우주를 낳았어요. 또 봉투를 또 줬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 지나니까 셋째는 언제 낳았지? 그 정도로 엄마가 셋째는 안 낳았지. 근데 엄마가 정말 돈을 좋아하세요. 근데 얘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잖아요. 전 매달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렸어요. 다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혜련 누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좀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슈퍼스타였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잘 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지 잘 됐어. 잠깐 한 두 달 정도.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돈을 좀 모았어요. 이렇게면 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을 드렸어요. 언제? 진짜 조혜련 씨 놀랐다. 두 달 전에. 놀랐네. 정말 아니요. 이 상황에서 맞춰보기 합시다. 어머니가 그 돈 받았을까요? 돌려줬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아니요, 100% 돌려줬어요. 나는 그게 맞아. 지연이랑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았다. 내년 받았다, 내년. 내년까지. 일단 받았는데. 네, 받지. 잠깐만. 받았는데. 받았는데 제가 그 며칠 있다가 돈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그 며칠 있다가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거 하셨다가 뭐야? 그거 하셨다가 뭐야? 이거 뭐야? 네, 그래갖고 그 잠깐만 며칠만 쓰겠다 했더니 150만 원으로 다시 줘봐. 그 50이 내 돈이야.
그게 왜 그러냐?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돌려준 거지. 혜빈 씨 돈 받는 거는 좀 그래도 버니까 편하게 받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자식이 좀 돈 주면 맞아, 오케이 딱 붙여서 돌려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에이, 그게 그래. 왜냐하면 저는 늘 그 엄마가 올 때마다 봉투에다 늘 돈을 드렸어요. 10만 원씩 뭐 없을 때 5만 원씩 뭐 20만 원씩 계속 드렸는데 저도 힘드니까 봉투에다가 이제는 엄마 마음이 그렇다고 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고맙다고. 없이. 편지는 싫어. 편지는 싫어. 편지는 싫어. 왜 돈이 없니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마담님들은 지금 우리 선은숙 마담님이랑 남능희 마담님은 그냥 하겠다. 다른 마담님들은 어떻게 난 보상을 받겠다? 최재한 마담님은 저는 네. 돈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뭐 돈 안 가지고 와도 내가 애를 봐줄 수 있다 이러시는데 제가 동네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친구 엄마들을 만나보면은 시댁이나 친정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주 생활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뭐 시댁에 얼마 친정에 얼마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엄마가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신다 그러면 별도로 또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르신들은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뭐 치과 가셨다 300만 원 그것도 해드리고 뭐 갑자기 뭐 종합검진 하셨다 뭐 100만 원 또 그것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애를 봐주시고 하니까 또 그거를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유가 돼도 어쨌든 그러면 돈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받으셨어요? 아니, 저희 아버님은 안 받으셨는데 저희가 저, 그 다음에 저희 서방님, 저희 남편하고 셋이서 많이는 아니고 아버님한테는 용돈을 아버님은 아기를 보러 올 때 상품권을 들고 오셨어요. 아기 보려고. 아니, 고이망 선생님 같은 이제 내가 좋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 저희 애들이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댁이 잠실이고 가락시장이 가깝잖아요. 정말 몇 박스씩을 저희 아버님 트렁크에 가득가득 뭐 고기도 뭐 개철이면 꽃게 이런 걸 엄청나게 최고의 시아버님이시죠. 어머니 카드로. 어머니 카드로. 카드로. 생각배송이네. 생각은 아버님이. 부카. 부인 카드. 어머니 카드로 항상 사주셨는데 그래도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아버님이 되게 기분 좋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최재한 마담님은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적정선을 아니 왜냐면 지금 좀 받겠다는 분들은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돈을 다 받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성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도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 적정선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제가 용돈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적정선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 애의 상태를 봅니다. 애가 밤 9시에 바로 쓰러져 잔다. 할머니가 놀아준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놀아준 거예요. 진짜. 그래, 열심히 놀아줬기 때문에 밤 9시에 바로 쓰러지면 이거는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 드립니다. 세 개 정도 드려요. 30 정도? 아, 형, 저. 하루에? 하루에? 아니, 하루에 30. 하루에 30. 애가 9시에 그냥 꼬꾸라진다. 그럼 잘 놀아준 거예요. 900이야. 30. 아, 매일 주는 매일 게 아니고.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걔가 9시 돼도 말뚱말뚱 막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댕긴다. 애 알바 준 겁니다, 아, 이거는. TV 틀어준 거야. TV 틀어준 거야. 엄마 뭐 딴 거 한 거예요. 홈쇼핑 보고. 방치한 거야. 그러면 한 5만 주면 됩니다. 저는 금액을 예를 들어 지금이다. 지금이다라고 하면 지금 시세로. 저는 한 150만 원은 받을 거예요. 한 달에? 150. 네, 매일 봐주고. 매일 봐주는 걸로? 네, 밥도 해주고. 그 대신 명절에 안 받을게. 병원비 안 받을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아, 추가 없이? 네? 주말은 보내고. 주말 보내고? 주 5일째로, 주 네. 5일째. 네. 200만 원은 사실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주면은 안 받지만 제 주위에 보면 딸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네. 남편 직장 다니고 여자 이제 또 직장 다니고 그러면 친정엄마가 이 육아 도움이 쓸 수도 없으니까 내 딸이 얼마 버는데 그렇지. 그거 도움이 값 주면 안 되니까 내가 봐주거든 그러면 적정선이라는 게 그래도 딸이 도움이 쓰는 값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한테 인사치레로 그냥 고맙다고 하더라도 엄마도 또 그 돈 아껴갖고 또 손주들 뭐 누구 또 사줘 장난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150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200만 원만 돼도 벌어가지고 그치. 엄마 다 주고 그치. 힘들 것 같아.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장모님이 생활을 하려고 나가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딸을 위해서 자식을 손녀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어? 네.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나가서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노동력 그만큼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장모님처럼 그냥 집에서 계시고 편안하게 수영장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편안하게 계신 분들은 전 사실 돈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성의만 표시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많이 들죠. 그게 성의고 내가 없으면 만 원도 들 수도 있고 50만 원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전 그 성의라고 봐요. 근데 정말 우리 장모님이 밖에 나서 생활하시는데 그 돈이 150만 원이다. 그럼 최소한 150만 원은 채워드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150 정도에 조희룡 감독님은 정말 150 번다. 봐주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니네가 일단 봐주신다면 돈을 일단 받겠다. 뭐 제가 봐야 된다면 저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맡길까요 과연? 일단 사람 평생을 입금 돼야 일을 나갔으니까. 그럼 우리 바로 입금 돼야.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실 뭐 저한테 맡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맡긴다면 저는 밑에 컨트롤 가르칠 거죠. 밑에 일단 맡긴다면 저는 밑에 컨트롤 가르칠 거죠. 네, 밑에 이제 사람을 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아서 나는 난감 먹고 그리고 내가 막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봐주는 게 다양하게 위해서 다양하게 그러면 되고. 그걸 아예 봐주는 게 아니라 유통업이잖아. 그렇죠. 사람을 두는 거죠.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 자리를 지금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이 하겠다라는 거죠. 자리사욕을 챙기려고 지금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손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조카를 보면 사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생 애라 저는 얘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상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 애를 보면 얘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동영상 통화를 딱 하잖아요. 딱 저 얼굴 나오자마자 고모 보고 싶어. 맞아. 걔가 그냥 얘기해요. 고모 보고 싶어. 그냥 진짜 로봇처럼 얘기해요. 그 로봇처럼. 아니 애들하고 동물은 알아봐. 왜냐면은 너 뭐 나올 수 있는 이게 알아봐. 나오는 거 알아봐. 알아봐. 그러니까 뭐 눈이 만약에 새로 나오는 것들을 고모 보고 싶어. 눈이 고모 보고 싶어. 그거 사다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약간 주문이구나, 주문. 그리고는 연락 자체가 든 거야. 그리고 나서 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진짜? 얘네 집 앞에 달려가요. 얘네는 필요 없고 그냥 종유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머, 가만! 이래요.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게 딱 30분이에요. 30분 지나면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지구력이 진짜 없어요. 지구력. 아니 그거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하면 한 요만큼 더 많이 봐줘야 되는데 30분이야 딱. 아니야. 애 보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야. 사실 저도 30분이에요.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저는 돈을 한 200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밑에 사람을 쓰니까. 밑에 사람을 쓰고. 그리고 시세가 정말 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는 이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자기 걸 아끼지 않거든요. 그럼요. 우리 엄마를 봐도 알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200만 원을 받으면은요 자기도 한 200만 원 보태야 사람 하나 써요. 지금 도우미가 네. 시급 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 일을 해야 돼, 애 보는 아줌마는. 진짜요? 그럼 16만 원? 16시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 봐주려면. 애 잘라면. 거의 상주네. 잘 때만 자니까. 자기 잘 때만 자는 거지. 16만 원. 그럼 주 5일 일하면 320만 원이에요. 이게 미니멈 가격이에요. 어머. 그러니 지금 200만 원 받아서 뭘 삥땅을 해서 내가 남기고 애는 먹여요? 일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맞아요. 지금 그럴 거요? 지금 말은 맞죠? 일주일에 네. 하루 반 정도 쉬시니까 하루 반 빼놓고는 다 시급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랬었거든. 놀랬겠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얘기한 거는 손주가 이뻐서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그냥 잠깐 봐주는 엄마는 내가 인사치레 할 수 있지만 거의 이 육아를 전담으로 봐주시는 엄마들 계시잖아. 그럴 때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그냥 감사의 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예, 예, 두 분이서. 저희보다 많이 벌어서 그쪽 일을 하자고 지금. 둘이서 괜찮습니다. 누가 돈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지금 얘기를 지금 서로. 아, 오늘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온 것 같네요. 사실상 남자들이 책임감이 많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지금 현실이에요. 혼자서 육아가 힘들어요. 맞아요. 나가서 돈 벌어야 돼서도 분명히 그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이제는 막 필수같이 된 거예요. 조부모 육아가. 근데 이제 저희가 할머니가 키워주신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부모가 두 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주체가 육아 주체, 엄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그렇지, 육아 주체. 그렇지. 이게 진짜 그렇지. 그거 선 정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 얘기 우리 조혜련 마담님께 드리겠습니다. 조혜련 씨. 아, 너무 예쁜데? 시어머니는 고스톱으로 아들 우주의 기강을 바로 잡으셨다. 예, 맞습니다. 고스톱? 사실 우주가 지금 이제 19살이 됐거든요. 근데 이 우주의 예, 아니 아니 걔는 이제 학교를 안 갔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등 그리고 고등 검정고시 다 돼서 얘가 대학을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빨리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우주를 저는 이제 사실 막 이게 뭐라 할까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키우지 못하고 바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깊게 고민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드러난 사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극을 했는데 연극하다가 너무 여기가 이제 막 뭉치고 힘들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아령 같은 걸로 여기를 마사지를 했어요. 아령? 마사지를 쉬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연극을 하로 갔는데 갑자기 제가 계속 왼쪽으로만 걷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 혈관이 터진 거예요. 혈관을 여기 절대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연극도 못하게 되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큰 병원에 이제 며칠을 입원을 했어요. 며칠을 입원하니까 이제 그게 약간 뇌경색 쪽으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저는 점점 좋아지는데 눈 따라가세요. 계속 이렇게 보고 손 맞추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주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한 3개월 정도 와 계셨죠. 제가 막 이렇게 살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어머님이 뭐 계절 음식이며 뭐 진짜 맛있는 거 산해짐이 다 해주고 살림도 다 치워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주 어떡하니? 그래서 왜요? 얘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삶이 어떠냐면 늦게 일어나요. 늦게까지 이제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한 12시, 1시 정도 일어나서 밥을, 채소를 거의 안 먹어요. 애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은 거를 저 싱크대까지 갖다 놓지도 않고 그대로 놓고 옷을 벗어도 그냥 진짜 허물 벗듯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그렇게 이제 얘는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걸 막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바쁘고 걔가 또 나중에 군대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사시지 않다가 이 아이를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망가졌구나라는 그렇지. 생각까지 하시면서 거의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근데 그거를 걔한테 너무 강요해도 저도 싸워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말다툼이 있고 그럼 걔를 그냥 그렇게 놓으라는 거니? 나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약간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답답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우주가 변화가 있는 거야. 우주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먹은 거 갖다 놔. 예? 그리고 갖다 놓고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수건 자기가 쓰던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애가 변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고스톱을 기가 막히게 치시거든요. 고스톱을 어느 정도냐면 쪽을, 쪽 아시잖아요. 내가 뒤집어가지고 딱 맞추면 한 장씩 뺏어오잖아. 그 쪽을 진짜 쪽집게 도사처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놀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걔를 딱 부른 거야. 그리고 막고를 치시기 시작한 거야. 야, 쳐. 우리 근데 얘 어머니 뒤집을 때도 아주 막갈색 딱 뒤집어. 하하! 붙었다!
이게 오시는 게 그렇지. 그래갖고 우주한테 너 봐, 나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 쪽한다 쪽한다 쪽 하고 막 너 그거 싸 그러면 우주가 싸버리고 그거를 먹고 피하라 이러면서 오, 재밌다 한 번 치고 싶다. 얘랑 논 거예요. 맞구를 쳤네. 맞구를 쳤어. 야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어머님이 갑이 되고 얘가 을이 된 거야. 아 약간 신처럼 보시는 사고 같이 그거 쪽을 어떻게 다 맞추세요? 그래갖고 고스톱 하나로 우주가 할머니 말을 듣고 자기 거 치우면서 일상생활이 변하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한테 우주가 오더니 엄마 와서 왜 할머니 언제 가셔? 그러는 거야. 지도 피곤한 거야. 지도 하면서 피곤해. 엄마도 많이 좋아지고. 갑이 있으니까. 했는데 할머니 이제 집에 언제 가냐. 그래서 몰라. 내가 할머니한테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를 돌보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아니 그냥 좀 많이 내가 많이 자유가 없어진 것 같고 많이 힘들어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어머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또 다시 똑같이 똑같이 되지. 똑같이. 왜냐하면 엄마가 뭘 안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그러다가 또 얘가 며칠 있다가 엄마 할머니 언제 와?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 잔소리해주고 고스톱도 쳐주고 그런 상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게 없으니까 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 할머니를 아예 여기서 그러면 같이 살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와서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대. 도박 중독은 아닙니다. 근데 참 망감이 교차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삶도 거죠. 변화되고 하지만 또 얘 혼자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막 피곤해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있으니까 지금 과정이죠. 과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뭐가 딱 진짜 답이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기 힘든 그런 네. 에피소드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운 확실히 달라지나 봐요. 달라지. 근데 또 그거 그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분명히 아이들이 기강이 좀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저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게 정상인데 요즘 맞벌이를 하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가 이제 할머니가 키워주는데 할머니들은 내 자식을 낳은 경험이 있잖아. 내 자식을 키우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손주까지 키우니까 제대로 그걸 키워주잖아. 경험치가 있습니다. 네. 예. 제대로 키워주고 또 할머니들은 모든 정성을 애한테 쏟기 때문에 거기 사랑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게 클 수 있다. 그런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잔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죠. 잔소리를 들어야 돼. 잔소리 안 들으면 애들이 요즘에 제대로 못 찾잖아. 부모들이 자식들도 오히려 어려워가지고 그런 잔소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예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강한 이유는 강한 엄마한테서 자랐기 때문 아니겠어요.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쉬운 말로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엄마의 교육법은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맞아. 싸가지라는 게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에게 누군가가 빵을 사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빵만 사주는 게 아니라 빵에다가 우유를 줄 수 있는 네가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저희 엄마의 교육법이 뭐 좀 다소 말투가 어떨 때는 강할 때도 있지만 엄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가 어느 날은 막 채소를 이만큼 사갖고 왔더라고요. 채소를? 네. 그래가지고 너 이게 뭐야? 했더니 저기 역 앞에서 할머니가 아직도 안 팔고 아이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자기가 그냥 다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제가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게 할머니 밑에서. 네, 근데 걔가 하는 말에 아휴, 우리 할머니 나이 정도 되셨는데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사오는데 제가 그 채소가 시들었든 싱싱하든 그런 걸 떠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성이 참 우리 엄마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